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다. 내는 내년까지도 뭔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니가 지금 앉아 있어도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뭔가 붕 떠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나? 눌려서 안 눌려지고. 근데 언니가 요새 지금 자꾸 여기가 결린다고, 아프다고. 근데 언니가 아플 때는 그냥 이것만 해요. 모욕 같은 걸 자주 가가지고. 그걸로 언니들 될게 아니에요. 언니가 딱 들어오는데 나는 어깨도, 물론 어깨지만 허리도 지금 엄청 치거든요. 아파가지고 큰일 났어요. 못 앉아 있겠다 내가 지금. 괜찮아요. 말해도. 괜찮아요. 이제 말하세요. 네. 또 이제 뭐 이제 마음에 바랍니다. 그러고 언니는 또 뭔가 항상 요 때쯤 있죠. 요 때쯤이 되면은 요때 시작이 돼요. 뭔가 바람이 살랑 불어요. 그리고 뭔가 또 좋은 일, 안 좋은 일 같이 또 뭔가 해가지고 언니의 바람이 있죠. 막 마음이 좀 많이 그럴 거예요. 요동이 많이 친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해도 돼요, 언니. 진짜로. 무슨 나와서 괜찮은 말 해요. 계속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싹싹 말할 순 없잖아요. 점사를 보는데.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될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제가 지금 몇 번째? 소송이 걸려가 있는데 어저께 경찰에서 대질심문을 받았는데 네네네. 아,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대질심문이었어요. 네. 대질심문을 받았는데 이제 전 남자친구지. 헤어진 지는 작년 12월에 헤어졌고,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돈 문제로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소송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다 부인을 하죠. 당연하죠. 예. 언니 딱히 근데 가지고 있는 증거가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거 지금 부족하다 이런. 근데 제 통장 내역서 뭐 이런 거를 다 줘가지고 경찰관이 횡령한 거는 맞다라고 이제 어저께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돈 500만 원 가져간 거는 횡령한 게 맞는데 이제 제가 집을 1억 5천을 주고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빌라가 화재난 빌라였어요. 화재가 나고 동파가 난 빌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라가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쵸. 화재도 났고 동파도 됐고. 그러니까 그랬었지. 근데 제가 살 때는 1억 5천이었지만은 지금은 그 빌라 시세가 뭐한 7천? 그 정도밖에 안 내가 되더라고요. 그쪽에. 구미. 구미에. 근데 제가 사고자 해서 산게 아니고 그 사기꾼들이 작당을 해서 그치, 언니는 작정을 하고. 예, 작정을 하고 사기꾼들이 한 3명 정도? 그쵸. 예, 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세네 사람 정도가 이게 내가 여기 화살표 3개 쳐놨죠. 예, 3명이라고. 그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저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쵸. 근데 빌라가 화재가 났다는 걸 전혀 제게 말을 하지 않고 티가 안 나지, 그래, 다 해놨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이제 제가 그 빌라를 가봤어요. 그 처음에는 빌라를 보러 가자 하니까 자기를 못 믿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압에 의해서 샀죠, 빌라를. 내가 사고자 해서 산게 아니고 저는 집이 양산이다 보니까 그니깐요. 굳이 구미에 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촌구석이더라고요. 그렇죠. 문성리라는 촌구석에 가가지고 제가 그 빌라를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당하려니까 언니 너무 응 그래, 철저한 언니인데, 또 똑띠 언니인데 완전 똑똑
뛰었는데. 아니, 저는 엄청 수첩에 기록을 잘하는데 해필이면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꼼꼼 달력 메모가 제가 꼼꼼하게 뭐를 다 적어놨는데 뛰었는데 꼼꼼 달력 메모가 휴대폰 바꾸면서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나 휴대폰을 바꾸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넘어갔을까요? 그럼 지금 이제 관전 걸린 게 어제 이제 대신 신문을 하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날 것인가 이제 그거 한 번 더 이제 만나죠. 아직 이제 언제 끝날지는 언니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넘어가고 잠시만요. 일단 언니 해는 뭐 어차피 지금 뭐 양력으로 해서 11월 달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남자친구분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분은 알아 이부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이 작년 12월에 헤어졌는데 12월 말에. 헤어지게 된 계기가 저한테 사기를 쳤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소장을 작성을 했어요. 아 이게 사기였구나라는 걸 제가 그 뒤에 알게 됐죠. 그쵸. 그래서 올 3월에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3월달이 시작이 됐고 3월달이... 지금 언니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죠. 하나 뭔가 옆에 뭔가 살짝 보여서 뭐 연락 그거는 그냥 연락하는 그냥 그쵸? 제 삼총사 친구들이 친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 보여서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삼총사라고 우리가 21년 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언니 내가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그 이제 21년지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절대 그 우정이죠. 21년 절대 그거는 깨지는 맛이에요. 정말로. 진짜 그건 우정이에요. 우정이고. 예. 그래서 저도 다른 한 친구가 저한테 약간 그쵸. 약간 이 근데 한 살 약간 보이는 거 약간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뭐 별다른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 집에 와서 자기가 날 좋아하니까 수도꼭지도 달아주기도 하고 또 뭐 돈도 약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은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이제 갚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도 좀 아픈데 근데 그 일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만 하는 일을 하거든요. 자존심 언니도 되게 많이 상한다 이런다 진짜. 언니가 어쩌다가 이래 됐노 내가 하면 하시는 말씀이 응? 내 자존심에 응 진짜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기회를 펴고 다니고 항상 내가 꼿꼿하게 일하고 다니고 내 지갑, 내 수중에 항상 현금은 내가 이렇게 항상 내가 들고 다녔단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이나 했겠노. 이러시거든요. 어떨 때는 나는 진짜 내 가슴을 내가 이렇게 막 치면서 내가 혼자서는 울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 난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다. 내 혼자서 삭히고 말지. 나는 기뻐도 좋아도 얼굴에 티가 안 나고 슬퍼도 나는 또 난 내 혼자만 삭혀. 아니 소위 지금 시커매요. 어째 살았었고 그동안에 그 딱 어느 순간에 언니가 탁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순간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게 언니가 순간 언니 우울증 아닌 우울증서 언니 혼자서 그냥 집에만 또 가만히 또 이렇게 또 앉아있다가 밖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언니 싫었던 거야. 왜? 난 내가 너무 초라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니가 겉모습 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언니 자체가 내가 주머니에 내 지갑에 항상 내가 딱딱 당당 나가서 친구들한테 뭐 딱딱 사고 뭐 계산대 앞에서 언니 우물쭈물한 이런 되게 싫어했었단 말이죠. 언니는 그냥 대장부같이 항상 리더였어요. 딱 중간에 서서.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나가서 노는 것도 재미도 없고 맞죠? 참 그랬다 이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니가 그냥
뭔가 좀 계속 이렇게 웅크려 있는 그냥 그렇게만 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언니는 우는 것도 그냥 뭐 한다고 우노 그냥 이렇게만 지금 계속 이 눈에는 보면은 항상 이게 가득 차, 이 옷까지는 차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니는 뱉어내지를 못해요. 뭐 막 울어서 뭐하니 그냥 근데 이러고만 지금 할머니 지금 계속 하는데 아이고 아가 벌써 이렇게 쳐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 언니를 되게 또 이뻐하셨던 또 할머니가 또 있으시고 아이고 답답하다 갑자기 지금 이것도 관절권도 그래서 그 할머니가 조금 나서가지고 있죠 도와주시려고는 하는데 기간이 조금 많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치사한 오 짜증나게 진짜 치사하다 진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분도 어쩌노 여기 앉아있노 감 내가 맞아요 진짜 치사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났노 언니가 치사하기 짝이 없어요 뭐 자기 양념통을 내놔라 자기는 내 테레비, 식탁, 밥솥, 내 강아지 숟가락도 막 다 주지 막 숟가락, 젓가락 다 해놔 지금은 내 거 싹 다 가져갔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랬는데 어저께 가니까 자기 양념통을 내놓으래요 다 주지 뭐 휴지도 있으면 막 하는 수지가 대주 신문 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양념통을 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가봐라 택배 붙이지 착불로 대주 신문 하는데 어저께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양념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네가 가져가라 내가 웃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택배를 붙여줄게 와. 차불로 이러지 진짜. 아 네가 와서 가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조금 길어지 거예요 언니.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도 언니가 나는 조금은 많이 억울하거든요. 언니가 이 뒤줄에 빠져 우리 남빌라를 샀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고 돈도 지가 가져가갖고 횡령으로 썼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인정은 했네요 인정은 하더라고 왜냐면 연동계좌 거래 내역을 제가 떼가줬는데 그 돈이 흐름을 갖다가 형사가 알더라고요 다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 생활비로 썼네 말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서도 보면 이제 셋이서 그랬잖아요 네, 이 세 명이서도 약간 뭔가 이따 맞아야 되는데 말이 안 맞아 바보들 뭐 집어서도 아니고 저희끼리 뭐 이 말이 딱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 말 틀리고 이 사람 말 틀리고 말을 맞추든가 아싸리 차라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미루고 그러니까 김홍수는 선용한테 미루고 선용호는 김홍수한테 미루고 뭔 집합 속어 이거 또 하나 뭐 제가 아는 형님은 또 재직 증명서를 떼는데 그거는 또 김홍수한테 미루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저거가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외인군 아니 바보들 어저께도 대전신문 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영호가 네가 인터넷으로 주소 신고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는 또 아니다 선영호 지가 했다 뭐하니? 어 벌들이네 여기 진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거는 아 너무 그게 너무 치사하다 근데 너무 너무너무 치사해가지고 원래는 갑자기 대주신문 하는데 양념통 아 오늘 양념통 잠깐 이거는 진짜 와 멋진데 갑자기 대주신문 하는데 뜬금없이 양념통을 내놓은 거야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이 언니가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성격이 있죠 그냥 당장 앞만 보는 사람 있죠 미래를 그러니까 앞을 더 봐야 되는데 요 자꾸 하루만 사는 사람 같아요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이렇게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제 돈을 가져갔죠. 머리도 지식이 이만큼씩밖에 없는. 참 그러니까. 난 진짜 그냥 이 사람 지사남 이렇게 딱 생겼다 진짜로. 맞아요. 아 진짜. 그리고 언니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길어지는데 어차피 이거 해는 넘겨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뭐 5월 5월이라는 5자가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다 여기 날 거고 뭔가 어떤 나는 사람이 하나가 언니 친구 21년 지기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됐던 아니면 다른 언니 지인 중에서 한 명이 됐던 간에 어떤 분이 언니를 도와준다 이렇게 조금 말이 나와요. 아 제 아시는 분이 아는 오빠가 형사거든요. 근데 그 형사분이 조사계에 오래 계셔가지고 그분이 코치를 많이 해주세요. 그냥. 아 좋겠네. 경찰서 조사계에 계셨다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코치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대들신문 받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꼼꼼히 언니인데 아, 저 노트 들고 다녀요 항상. 그 꼼꼼히 언니랑 치사한 오빠인데 어디를 언니를 이길 수가 없다 감히. 원래라도 언니는 진짜 그렇게 막 꼼꼼하고 공부도 잘했다 언니는 진짜 차라리 공부를 했었더라면 언니는 계속 했을 거예요. 공부 욕심도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고 가리는과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 언니는 뭔가 50대에는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호 종사 자격증을 50대에 땄고 50대 초반에 땄고 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서 또 50대 후반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 공부가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자꾸 공부 자격증 이런 거 언니가 네네. 하고 싶은 계속 많대. 계속 언니는 해도 돼요. 예, 예. 또 할 거예요. 장애인 교육을 받을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뭐를 언니는 해도 늦게라도 있죠. 무슨 뭐 시설이라든지 시설 원장 이런 거 있죠. 언니의 이렇게 벽에 걸어져 있는 뭔가가 보여요. 언니는 그렇게 해서 언니는 좀 이렇게 말년 후년을 그렇게 그렇게 살 거라고. 왜냐면 저보다 더 힘들고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치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 보면은 마음이 짠해요. 그냥 그거는 아마 제 마음속에서 공감력이 아주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짠한데 근데 이 치사한 사람은 장애인이거든요. 왼쪽 팔을 못 써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아이들을 다 걷어먹였거든요.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내가 니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누가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제가 강아지를 페키니즈라는 강아지를 2009년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근데 그 강아지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져왔어요? 아니 자기가 됐고 내가 좀 맡겨달라. 이제 제가 돈이 몽땅 틀리고 나서는 원룸에서 살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제가 큰 집으로 방 3개짜리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제 경찰하고 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강아지라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제일 안건 같은 게 있을 건데 강아지도 예, 재물 손괴죄 이래갖고 다시 소송을 해래요. 그 돈도 소송해야 되고 강아지도 소송을 해야 되고 저는 강아지를 데려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회충약도 먹여야 되고 손도 많이 가고 심장 사상충약도 먹여야 되고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아기가 네. 좀 있다가 이제 노견 예, 근데 노견이 되기 때문에 제 손으로 저는 그 노견을 갖다가 화장을 시키고 싶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고? 15년이면? 지금 13살입니다, 강아지가. 살면 한 3년 정도? 곧 보면 아기가 앞이 이제 살짝 안 보인다? 눈이? 좀 이따 조금만 있어봐요.
이게 이제 불러도 이제 또 기도. 그러니까 나는 빨리 뭔가 나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이 사람들은 아주 치사하네요. 그 2,000원짜리 제가 열쇠고리를 하나 다이소에 가서 지인은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에 가면 가장 비싼 게 뭐 3,000원,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열쇠고리를 하나 지는 내가 뭘 사러 오면은 엄청 많이 지껏 챙기거든요. 자기 필요한 거는. 그럼 나 마음속으로 뭐저 기름 비싸봐야 2,3천인데 뭐 몇 개 사는 거야. 뭐 그니까 지는 차량용품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많이 사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걸 다 돈을 다 내줬거든요. 근데 그 2,000원짜리 열쇠고리도 안 사주는 사람이 강아지를 앞으로 이제 병이 들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가 분명히 케어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치사 빤주예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이제 제가 왜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아주 잘 돌봐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하는 이유가 제 강아지를 데려오고 싶어서 마지막에 잘 보내고 싶어서 화장도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저는 그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냥 그리고 집을 옮기다 보니까 집이 너무 넓고 황량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그 아기 때문에 아기로 인해서 뭔가에 의지를 하고 언니 외로움을 달래고 그동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큰 거야 또 언니한테는. 네 맞아요. 근데 또 막상 난 또 걱정이 되는 게 그 아이가 가버리면 언니 마음이 또 어떨까. 그거는 각오를 해야죠. 근데 그 사람 손에서 가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아주 치사한 남자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파도 병원을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도대체 강아지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아니 그 지금도 사람이... 뭔가 관리가 안 돼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왜 허리가 아프도록 일을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회충약도 먹이고 심장사서충약도 먹이고 좋은 샴푸 쓰고 좋은 사료 먹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허리가 아프도록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 허리가 이렇게 아프네. 제가 저는 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그래 맞아요. 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똑띠 언니니까. 알뜰하고 똑띠 언니니까. 예 저는 꼼꼼하게 기록도 하고 헛돈 안 나가게 저는 10,000원짜리 티셔츠, 10,000원짜리 바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지, 팔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내한테 아무 필요가 없다. 쿠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쿠키도 이제 노령견이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치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쿠키가 아프면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가 곧 이제 노령이기 때문에 곧 이제 소변도 못 가릴 거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부르면 대답도 그러니까 이 오는 길에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이게 지금 자꾸 아른아른거리거든요. 너무 마음이 좀 또 아파요 또 강아지를 또 생각하면. 근데 그 강아지를 잘 케어할 수 있으면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강아지를. 근데 한 번씩 자꾸 이럴 거예요. 강아지를 또 앞세워서 언니한테. 네. 또 그게 또. 맞아요. 강아지를 앞세워서 저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강아지를 제가 데려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쵸. 돈은 네가 가져가라. 내가 다 포기하겠다. 내 신용불량자 돼도 된다. 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용회복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갚겠다. 못 벌면 뭐 파산하는 거고 그거야 제가 마음의 각오가 돼가 있거든요.
돈은 괜찮다, 상관없다, 내가. 양념통 줄게, 강아지도. 강아지를 잘 케어할 것 같으면 그쵸. 이미 노령견이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그 강아지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돼가 있거든요. 제가 13년을 키운 강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눈이 안 보이게 되면은 제가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서 그 벌은 돈으로 강아지를 분명히 케어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양념통도 안 주면서 강아지를 어떻게 케어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앞으로 병원 갈 일이 훨씬 더 많은데. 돈 드는 게 한두 개. 그러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경찰을 대동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갔거든요. 자기 강아지라고 못 주겠대요. 도대체 무슨 심산인지. 심산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강아지를 앞세워서. 그러면 안 돼. 응? 진짜 치사해. 진짜 치사하고 진짜 치사해. 강아지를 자기가 잘 돌보지도 안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옵시다. 응.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는 게 두 분 완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 도움. 왜냐면 나도 지 목소리 듣기 싫고 믿고 지도 나 목소리 듣기 싫고 믿고 근데 그 강아지가 중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똥 묻다가 똥 안 닦은 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내 강아지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경찰을 대동하고 갔는데 강아지를 안 주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강아지를 데려오고 싶습니다.